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1편에 이어 계속 스메랄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스메랄드란 꽃은 방탄소년단의 비유 세계관 속에 있는 가상 속 전설의 꽃으로서 실제 네이버상에서 플라워 스메랄드란 이름의 블로그가 2017년부터 운영되며 이 꽃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게 오픈일을 곧 방탄의 컴백이가 연결지어 스포합니다. 방탄만의 독특한 비유 세계관 속에서 석진이 스메랄드를 처음으로 주문한 사람이며 그 꽃을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한 날 바로 눈앞에서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석진은 비유 세계관 속에서 타임루프를 타며 시간을 넘나드는 캐릭으로서 가고로가 개입함으로써 현재의 혹은 미래에 있을 불행을 바꾸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스메랄드는 이탈리아로, 꽃말은 전하지 못한 진심입니다. 이 스메랄드 꽃은 화양연화 시리즈부터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 혹은 제가 보기엔 전체 모든 앨범의 세계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꽃으로 보입니다. 아미들이 이번 컴백일을 8월 25일로 잡는 이유 중 하나가 얼마 전 슈프티 꿀 FM에서 오즈의 마법사를 다뤘었는데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들이 찾아간 에메랄드 시티와 이 전설의 도시인 시타디 스메랄드는 같은 이름이며 그 오즈의 마법사 개봉일이 바로 8월 25일이라 그날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로맨틱한 꽃잎 모양과 신비하고 오묘한 색, 꽃말처럼 마음 아픈 애틋한 사연이 숨어 있다는 이 스메랄드는 진짜 가상의 꽃이며 또 이탈리아가 원산지라는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저희 내피셜이므로 일단 재미로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방탄소년단의 컴백 날짜는 8월 25일 혹은 15일 혹은 14일 정도로 예측되는데 8월이 키포인트 같습니다. 중요한 도시 에메랄드 시티. 그럼 에메랄드는 역시 8월의 탄생석일까요? 그런데 에메랄드는 5월의 탄생석이고 8월의 탄생석은 페리도트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페리도트는 부부의 행복, 친구와의 화합을 의미합니다. 페리도트는 살짝 노란빛이 띈 연한 녹색 톤의 보석으로 달빛 아래에서 보면 에메랄드처럼 짙은 녹색을 띠기 때문에 이브닝 에메랄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빛 아래 이브닝 에메랄드, 석진이 솔로곡 중 문이 있죠. 그리고 스메랄드는 석진이 주문한 꽃이고요. 뭔가 석진 아래 달빛으로 연결된 에메랄드와 페리도트 같습니다. 가상의 꽃 스메랄드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장미를 많이 닮았습니다. 지금 보면 하양연애 때부터 스메랄드로 추측되는 장미 모양의 꽃이 소품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장미밭 속에 혹은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멤버들. 혹시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를 들어보셨나요? 구약성경 아가서에는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샤론은 평화를 의미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들판이기도 하며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The Rose of Sharon, 즉 샤론의 장미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7월 8월에 널리 피고 9월 10월까지도 피면서 끝없이 무궁화게 영혼이 핀다고 하여 무궁화라 합니다. 무궁화에는 하늘한 시폰 느낌이 나는 겹꽃 시폰 무궁화란 꽃도 있습니다. 스메랄드의 꽃말이기도 한 전하지 못한 진심을 부를 때 멤버들의 옷엔 장미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살짝 하늘한 시폰 느낌이 드는 옷을 입고요. 뭔가 전무진의 의상 컨셉과 닮지 않았나요? 1편 단심이란 꽃말을 가진 무궁화에게도 스메랄드 못지않은 슬픈 사랑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조를 지키려다 죽임을 당한 한 아름다운 여인은 안목 보는 남편을 먼저 두고 가서인지 죽어서도 남편을 지키고 싶어서인지 그녀의 넋은 홀로 남은 남편의 집마당에 무궁화꽃으로 한가득 피어나 어느덧 남편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주의 마법사 주인공들이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에메랄드 시티까지 갔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랑새는 내 안에 있다. 우주의 주제처럼 스메랄드 또한 저 멀리 이탈리아에 있는 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도 집 밖을 나가면 길가에 아름답게 활짝 핀 샤론의 장미, 무궁화 꽃, 혹은 나의 삶을 꽃으로 함께 수놓아주는 너란 존재들이 바로 전설의 꽃 스메랄드로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며 타임루프를 타지 않도록 오늘에 집중하여 후회 없는 어제가 되도록 만들며 도로시의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허수아비의 지혜와 양철롭스의 따뜻한 가슴, 사자의 용기를 장착하고 노란 벽돌길 따라 지금 한 블럭 한 블럭 에메랄드빛 미래를 창조해 나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